bits I'm trying to fix. You haven't even seen the half of it, and I don't think you'd want to.소리예요. 쌩얼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제가 전부터 샤넬 메이크업을 찍어야지 하다가 성태가 너무 안 따라주는 바람에 못 찍다가 드디어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샤넬에서 화장품을 샀어요. 평소에 제가 있던 샤넬 화장품들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뭔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워가면서 찍는 컨텐츠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망하면 망하는 대로 지우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리 채널 이쁜 룩북만 보시다가 이렇게 봐서 놀랄 수도 있어요. 저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실 거죠? 제가 지금 착용한 렌즈는 렌즈베리 제품의 실루엣 그레이라는 컬러예요. UN9 콜라보 제품인데 아인 언니가 이렇게 렌즈를 예쁘게 만들어서 요즘 열심히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제품은 이거랑 쿠션을 구매했더니 이런 사은품이랑 샤넬 안대까지 보내줬어요. 저는 샤넬 화장품도 사랑하긴 하지만 이런 아이템을 주는 그런 맛? 그런 맛에 저는 샤넬을 사는 것 같아요. 샤넬을 사용하면서 추천템과 추천하지 않는 템을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엄청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집안 나갈 때나 쌩얼일 때 많이 사용했었어요. 최대한 가볍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기초를 조금 잘 해주시고 발라야지 피부 화장이 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제형이에요. 너무 목 색깔이랑 차이나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발라줬어요. 얼굴이 한층 밝아졌죠? 쿠션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샤넬 쿠션인데 되게 촉촉하고 하지만 커버력은 거의 많이 없는 제품이에요. 샤넬 쪽에서 직원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구매했던 제품인데 생각보다 손이 안 가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썼었나? 엄청 깨끗하죠? 근데 샤넬이라는 그냥 이런 팩트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엄청 크리미해요, 제품이. 진짜 살짝만 찍어도 바로 묻혀지더라고요. 엄청 많이 묻혀져서 양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봐요. 이렇게 발랐는데도 별로 티가 안 나서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은 연한 피부 화장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이 쿠션은 정말로 피부가 엄청 좋거나 잡티가 없는 피부? 그런 피부들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쿠션이에요.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를 아래에 깔아서 그나마 커버가 좀 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바뀌는 게 보이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쿠션의 특성을 알다 보니까 피부 상태가 좋을 때 메이크업을 좀 찍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머리 알 수 없어. 그리고 제가 샤넬 화장품이 집에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눈썹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같은 제품은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펴 발랐는데도 뭔가 잡티도 잘 가려지지 않는 느낌이고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쿠션이에요.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구매했던 면세에서 구매했던 샤넬 컨실러예요. 이 컨실러는 정말 제가 진짜 오래 썼던 컨실러였어요. 이 컨실러는 그런 일반 컨실러치고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간 들뜸 없는 그런 컨실러 같은 쿠션에 부족했던 그런 느낌을 제가 컨실러로 살려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찍으니까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이어도 이해해주세요. 하이라이트 이런 걸로 사용해도 정말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컨실러예요. 그래도 많은 잡티는 가려주지 못했어요. 한 번 더 부족한 부분을 컨실러로 가려줄게요.
컨실러로 다 가려준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파우더. 이 파우더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사용을 했던 파우더인데 되게 매트한 표현에 좋아요. 이거는 번들거리는 부분만, 이게 좀 살짝 무겁게 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이 좀 중요한 파우더예요. 브러쉬로 살짝살짝 뭉친 부분을 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한층 얼굴이 정돈된 느낌이죠.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제가 이 제품을 쓸게요. 이거는 샤넬 제품은 아닌데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눈썹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워. 눈썹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쉐딩은 해외에서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좋은 쉐딩 좀 추천해주세요. 스쿨포스쿨 거 사용을 하다가 제가 너무 금방 깨지고 이래서 좀 다른 쉐딩을 찾는 중이에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눈 위까지 해주세요. 하이라이트도 요 위에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입술 위에도 턱에도. 이마에는 잘 원래 안 하는 편이에요. 아이브로우는 요 컬러, 제일 밝은 컬러예요. 저는 눈썹이 진하면 뭔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블랙이어도 제일 밝은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저는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언박싱. 이렇게 화장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없는 제품을. 역시 샤넬 패키지는 정말 너무 예뻐요. 이거 봐. 예쁘죠? 불터치예요. 불터치 먼저 해볼까? 이 컬러는 제가 여러분 웜톤이거든요? 웜톤에 잘 어울리는 컬러를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런 조그만 브러쉬는 좀 양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망하면 다시 해야 된다. 브러쉬는 프리의 브러쉬를 사용해볼게요. 약간 피치 컬러네요. 약간 발색력이 여러분들한테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평소보다는 살짝 진하게 해볼게요. 너무 핑크 아니야? 웜톤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블러셔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블러셔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으면 파우더 있잖아요. 사용하던 파우더로 살짝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블러셔를 했어요. 블러셔 컬러는 되게 예뻐요. 이거는 아이섀도우예요, 여러분, 섀도우. 이것도 웜톤에 잘 어울리는 그런 섀도우를 추천을 받았어요. 여기서 제일 밝은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줘 볼게요. 약간 컬러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부드러운데 제가 유튜브 리뷰를 보니까 샤넬 섀도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 리뷰가 많아서 제가 좀 사실 살짝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눈 밑에도 베이스를 똑같은 컬러로 깔아줄게요. 저는 이 컬러 되게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컬러예요. 괜찮은데? 요 살짝 다음으로 어두운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줄게요. 요 컬러판은 좀 추천? 전 아이라인을 한 번 더 해준 다음에 섀도우를 제가 할게요. 샤넬 아이라인은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라인을 구매했는데 가격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라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펜슬 형태인데 제가 오늘은 눈꼬리를 평소보다는 살짝 올려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엄청 부드럽고 크리미한 느낌의 제형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속눈썹이 살짝 부각됐으면 좋겠어서 점막을 완전히 채우진 않고 끝에서부터 점막을 채우면서 꼬리를 올려줄게요. 이런 느낌? 꼬리는 살짝 내리면서 그리다가 끝에만 살짝 올려줬어요. 약간 너무 세게 올리면은 제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컬러는 되게 완전 블랙도 아니고 완전 브라운도 아닌 그 사이의 컬러인데
은은하고 이쁘다고 직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 컬러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저는 만족해요. 보이시죠?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 이쪽도 그려볼게요. 짠!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늘은 아래도 약간 밑트임처럼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엄청 힘 조절이 필요한 약하게, 아주 약하듯이 그려볼게요. 보이죠? 엄청 연한 느낌? 그런 다음에 요 약간 빨간 버건디 컬러의 섀도우를 쌍꺼풀 윗 라인에 그려볼게요. 생각보다 진하네요. 이렇게 더 고양이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눈 밑에는 아까 전에 이 컬러를 사용해서 제가 점막을 좀 더 채워볼게요. 이 정도? 약간 오묘한 컬러의 섀도우인 것 같아요. 저는 섀도우 정말 만족해요. 이제 속눈썹. 속눈썹은 먼저 뷰러로 찝어볼게요. 하나씩. 뿌리. 뷰러로 찝은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속눈썹 고데기예요. 이거는 네이버에 그냥 속눈썹 고데기만 쳐도 같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뷰러는 눈 끝까지 한올한올 안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섬세하게 제가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온도는 8.5도. 저는 제일 강한 온도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근데 열이 올라오는데 한 30초 걸리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컬링이 되게 잘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것도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겨요. 그다음 샤넬 마스카라. 샤넬 마스카라는 후기는 거의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컬링이랑 볼륨 중에는 길어지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길어지는 컬링 쪽을 말씀했더니 이 제품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솔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촘촘하고 약간 실리콘 제형인 솔이더라고요. 되게 뭉치지 않고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보이시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샤넬 마스카라의 좋은 점은 딱히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드샵 제품이 뭔가 저한테는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눈썹을 붙이면서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싶은데 구독자분들은 눈썹을 잘 안 붙이시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그런 메이크업에 같이 맞추고 싶어서 저는 눈썹을 잘 안 붙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눈 밑에도 블랙 마스카라를 같이 사용해요. 저는 약간 앞보다는 끝쪽으로만 오늘은 이렇게 끝에 포인트를 줄게요. 그런 고양이 같은 느낌으로 끝에만 포인트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점을 찍을 거예요. 여기가 더 잘 어울리겠죠, 여러분? 점 처음 찍어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립스틱.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제품인데 립스틱을 제가 사용하던 제품만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그냥 샤넬 립스틱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런 느낌? 이런 게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었어요. 발라볼게요. 되게 부드럽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샤넬 립스틱은 그냥 이런 패키지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저는 추천드려요. 이렇게 립스틱을 발라주고 안쪽에 한 번 더 컬러를 진하게 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이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웜톤 컬러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는 립스틱 제품이에요. 그리고 정말 정말 저의 최애 립스틱인데 이렇게 생기는 제품이에요.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컬러는 따로 없는데 약간 립밤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메이크업 할 때 하이라이트를 코랑 입술 끝에도 약간 촉촉해 보이고 하고 싶어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하이라이트보다는 이런 크리미한 제형의 펄 제품으로 이렇게 입술 끝을 반짝반짝이게 하이라이트를 약간 이것도 정말 하이라이트 느낌이에요. 정말 입술이 촉촉해 보이고
라인이 정말 예뻐 보여서 지인들한테도 선물을 해줬던 제품이에요. 짠! 이렇게 저의 샤넬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전 이제 한번 샤넬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해보고 올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제가 했어요. 머리도 반묶음으로 묶고 이런 샤넬에 잘 어울릴만한 진주 목걸이와 이런 탑 그리고 샤넬 가방까지 이렇게 스타일링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오늘 샤넬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뭔가 되게 처음 해보는 메이크업이었고 색달랐던 그런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샤넬 메이크업을 보면서 이 제품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제품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을 다 읽어보고 한 분을 뽑아서 원하시는 화장품 하나를 구독자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메이크업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 In the blood, do we fall too?